네, 완전히 고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유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저 별나다란 느낌보다는 완전히 자기 모습을 고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배우를 만나고 싶었고, 강일인 배우가 그럴 수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만들고 촬영하는 과정 중에 강일인 배우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을 충실하게 잘 따라가려는 시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캐스팅 소식을 듣고. 네, 캐스팅 소식을 들은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감독님이랑 만났었는데, 그냥 촬영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아, 내가 촬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본 보면 서미가 엄청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감이 안 가는 거는 감독님한테 다 물어보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 대본 읽었을 때 기은이가 엄청 씩씩하다고 느껴져서 되게 놀라면서 읽었었는데, 놀라면서 읽었었는데, 이 씩씩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답을 좀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런 씩씩함에서 나오는 그 기은이의 어디다 내놔도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저랑도 좀 비슷한 부분을 많이 느껴서 더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조금 쉽게 생각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씩씩하다는 것이 씩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씩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씩씩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아주 오래 걸린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울해지거나 약간 고민이 생기고 자존감이 약한 느낌으로 가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씩씩한 사람을 원했는데 김세현 배우는 진짜 씩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게 소중했습니다. 김영광 씨가 시선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오늘 정말 블랙으로 완벽한 맞춤을 해주신. 이제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 찾은 것 같아. 나 진짜 그 사람 잃고 싶지 않거든.